안녕하십니까. 중고차 수출 박준기입니다. 수출과 묘수에 능한 제가 시간을 보고서 짬짬이 비가 안 올 때 찍어야지, 비가 안 올 때 찍어야지, 진짜 안 올 때 찍어야지 하다가 결국에 이 시간까지 왔고요. 이제는 더 이상 퇴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퇴근 시간과 겹쳐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자견에 빠진, 즉 자가당착에 빠진 스스로 자신의 함정에 자기가 걸려들은 그런 격의 지금 상황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피력을 하면서 이쯤에서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안 오면 찍으려고 했는데 내렸다 결국엔 조금씩 계속 내리고 있어요. 바람도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도저히 촬영을 놓칠 수가 없다. 빨리 집에 가서 밥을 먹어야 된다. 나는 지금 배에서 계속 꼬르륵 소리가 나고 이 차량을 얼른 찍고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가득 제 머릿속으로 차오르기 때문에 이쯤에서 영상 찍고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럼 저의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친구 중고차 수출 박진규입니다. 이럴 줄 알았죠? 자,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제 시작입니다. 자, 이 차량은 2005년 기아 자동차 모닝, 굿모닝, 아이고 모닝 모닝 차량이고요. 전체적인 외형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삥 둘러드리잖아요. 딱 처음에 보고 뭐 이상한 거 못 느끼시나요? 딱 보신 분들도 있어. 이미 제 채널에서 눈썰미가 뛰어나신 분들은 저 뭐지?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축축축축 돌아볼게요. 뭔가 느꼈나요? 느낌이 안 와요? 아직도 하나? 아이고 예송이들. 자, 이쯤에서는 느낌이 와야 된다는 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한 바퀴만 더 돌아보도록 할게요. 요즘에 이거 재미 들렸어요. 여러분들은 저 빙글빙글 머리 아프죠? 저는 빙글빙글 재미있어요. 약간 알딸딸하면서 마치 술을 안 먹었지만 술을 먹은 듯한 취기의 느낌? 자, 보도록 할게요. 고기 지금 눈치챈 것 같은데? 아, 그렇죠. 이쯤에서 바보가 아닌 이상 대략 모든 분들께서 눈치를 채셨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런 이상한 점은 제가 다시 한번 다뤄드리도록 하고요. 야, 비가 이것도 큰일 났네. 바람만 안 불면, 비만 오면은 어떻게 촬영을 진행해보겠는데, 요 친구는 최초의 상태가 이 벌룸 현상이 있었어요. 이렇게 벌룸 돼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제가 최대한 여기 브라켓을 안쪽으로 박아가지고, 손신공을 이용해가지고, 최대한 원형에 가까운 모습을 복원해놓은 거 볼 수가 있죠? 굉장히 놀랍죠? 야, 나 이 손판금 기술은 대단해. 여러분들, 저 웬만한 문짝 찌그러주신 거 있잖아요. 쿵 치면서 다 아니고 쿵 치면 다 편해요. 저에게는 그런 놀라운 손판금의 신공이 있답니다. 이 굉장히 신비한 손이야. 야, 이게 돈을 많이 벌어다 줄 손인데. 자, 더 이상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비도 오는데, 여러분들 비 오면 뭐가 제일 생각나죠? 그쵸, 비 오면 딱 생각나는 게 개구리잖아, 개구리. 무슨 막걸리 파전이야, 무슨. 무슨 소주에 뭐 오징어 대침? 오징어회? 아이고 땡 틀렸어. 정답은 바로 개구리죠. 저는 비 오면 제 영혼이 맑기 때문에 제 영혼 속의 외침, 즉 비가 오면 개구리가 생각이 나요. 아, 이 얼마나 순수하고 열정적이고 정열적인 이 착한 준규의 소년 같은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농담이고요. 저는 굉장히 퇴폐적이고 쾌락을 즐기면서 여러가지 모수의 술수에 능한 저는 여러분들의 친구 중고차 수출 박준규입니다. 다 봤죠? 이제 끝났어요 여러분. 진짜 모닝이 볼 게 뭐 있어. 자, 외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빙글빙글. 야, 이것도 문 열기도 싫은데 보네트 열기 싫고. 자, 일단 외관 상태는 군데군데 지적하면서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본넷 먼저 열어보도록 할게요. 두서없이 약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패러다임에 계속 영상을 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약간 루즈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번엔 페이크 패턴, 즉 약간의 관찰 패턴을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심심해요. 매우 심심했고 오늘은 유독 좀 바빴습니다. 오늘 월요일이 아닌데 왜 이렇게 바빴지? 오늘은 연락이 평소보다 좀 더 많이 왔고요. 차도 평소보다 좀 더 샀던 것 같아요. 월말에 원래 한가거든요. 그러니까 월초에 좀 바쁘거나 그래야 되는데 희한하게 오늘은 좀 월말인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저 8월 29일입니다. 수요일이고요. 굉장히 바빴어요. 정신이 없었고요.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내가 왜 여기 서 있는지, 이걸 내가 왜 찍고 있는지. 하비비. 근데 바이오들이 입에다가 시가를 물고 와가지고 저거는 19금 걸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9금. 저거 16. 아니야 이거 하나 나 메이킹 뭐. 아, 이거 솔드아웃. 오케이. 킹 사이드.
자, 전체적으로 쭉 보도록 할게요. 아, 갑자기 산만해졌는데 갑자기 또 머리가 백지화가 됐지. 자, 그렇지, 여기지. 자, 본네트의 스티커 어, 없죠. 자, 스티커 어디 있니 이놈아, 너 어디 있냐, 어디 숨어 있냐 이놈아, 이 그대로 멈춰라 모자켓다 깨꼬리. 여기 없네. 그 어디에도 스티커는 찾아볼 수가 없고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스티커 있죠, 이거는 제가 원하는 그 스티커가 아니에요. 이건 워싱라인의 부품용 스티커고, 제가 말씀드린 스티커는 네모난 스티커,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원래 출고대에 딱 붙어있는 멋있는 스티커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그 스티커가 없다, 무슨 의미죠? 아, 그렇죠, 어떤 충격이나 사고에 의해서 이 본네트가 부품용으로 칼렸구나. 자, 그렇다면 나사선의 망가짐과 도장을 통해서 이 본네트의 탈착 여부를 우리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어디 슬슬 접근해 볼까요? 아이고 요놈아, 넌 나에게 딱 걸릴 수밖에 없어. 이렇게 흔적을 남기는데 어떻게 네가 안 걸릴 수가 있니? 나사선의 망가짐, 도장이 벗겨짐이 역력하게 이렇게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흔적들을 통해서, 아, 이 모닝 차량, 잠깐만 우산, 잠깐만요 우산 잠깐 빼야겠다. 아우 잠깐만, 너무 불편하다. 우레폭풍이 몰아치면 다시 한번 잡도록 할게요. 잠깐만, 요거 할 때는. 자, 나사선의 망가짐, 도장이 벗겨짐, 나사선의 망가짐, 도장이 벗겨짐, 역력한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도 일차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지금 보네트 요런데 실리콘이 다 없어요. 잠깐만, 여러분들 눈 한번 감으십시오. 동공을 이룰 수가 있으니까 눈 한번만 감으세요. 빗물이 들이쳤어요. 우산은 다시 들도록 할게요. 자, 어떤가요? 그렇죠, 본네트의 실리콘이 없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요런 흔적들이 바로, 아, 이 어떤 충격에 의해서 본네트가 갈렸구나 라는 것을 암시하는 강력한 메시지, 그리고 증거인 것이죠. 자, 여기 휀다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다 나사선이 망가지고 도장이 벗겨졌죠. 여긴 나사선이, 심지어 나사가 썩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뭘 자꾸 어디서 인사를 하지 나한테? 아, 자꾸 어디서 안녕하세요 외국 사람들의 인사가 외침이 막 들리고 있습니다. 환청이 들리는 걸까? 왜 자꾸 소주랑 막걸리가 왜 나를 부르는 환청의 소리가 들리지? 자, 여기 나사선의 망가짐, 도장의 벗겨짐, 나사선의 망가짐, 도장의 벗겨짐이 있는, 아, 아주 그런 흉측한 전면부. 요거는 참고로 인사이드 판넬까지 나갔어요. 지금 저 안쪽에 보시게 되면 제가 후레쉬로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요걸 차량을 제가 개인분께 구입을 했는데, 사실 잠시만요, 볼 게 없으니까 요런 거 봐야 돼요. 인사이드 판넬 보면은 지금은 잘 안 보이는데 망치질로 이렇게 딱딱딱딱 펴놓은 걸 저 위 안쪽까지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인사이드 판넬까지 좀 나간 차량. 미 모닝은 사실 인사이드 판넬까지 왔다 들어왔다 그래서 그 사고의 경도가 어우 크다 뭐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어요. 왜냐, 워낙 짧기 때문에, 앞에 워낙 짧죠 길이가, 승용차에 비해서 거의 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살짝만 들어와도 전판넬이 나가는 아주 그런 기막힌 사고 현장을 목격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은 모닝 차량 같은 경우는 전판넬이 쉽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나갔다 그래서 오 사고가 큰 차량이네 그렇게 단정짓기에는 약간 무리수가 있습니다. 자, 페이크 패턴으로 조수석부터 한번 돌아보도록 할게요. 살짝의 스크래치미 있죠. 스크래치미 약간 발생된 걸 볼 수가 있고, 외부의 흔적으로 인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약간 안 좋게 표현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요 밑에도, 여기 왜 이렇게 갑자기 깨끗해졌지? 아 맞죠, 내가 아까 손을 냈지. 라이트가 이렇게 걸려져가지고 아까 전에 바이오가 오기 전에 이렇게 걸렸길래 제가 땅! 중간중간 막 중계 이 레프트 핸드가 마치 원형을 보고 내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놀랍죠? 자, 뒤에 트렁크 살짝 찌그러졌는데 여기가 살짝 움푹 들어갔는데 지금 육안으로 확인은 안 되는 상황이고요. 날씨가 어둡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여기도 뒤 텐다가 외부의 충격, 즉 스크래치와 충격이 같이 동반되면서 이런 식으로 약간, 이거 실제로 보면 여러분 약간 좋지가 않아요 모양이. 그리고 날씨가 흐리기 때문에 약간 왜곡돼가지고 깔끔해 보이는데, 반짝반짝 방금 전에 좀 덜 우중충한 상황 속에서는 이게 굉장히 흉물스럽게 보였습니다. 여기도 뭐 살짝 까지고 뭐 이런 식으로 대충 상계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는 여기 밑에 운전석 휀다 부분에도 이런 식으로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가지고 요거 까맣까맣한 거 있잖아요. 아, 이거 제가 아까 발라놓은 거예요. 페인트로. 여기 부식이 너무 쩔어가지고 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이어가 보는 앞에서 제가 스스로 발라버렸습니다. 여기까지 바르고 여기까지 바르다가 바이어가 이상하게 쳐다보고 판매가 거의 될 것 같아서 이제 그만 칠했어요. 자, 요 정도 보고 요 하부 부식 살짝 존재해요. 하부 부식 살짝 마무리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영상 접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게 되면 하부 부식 보이죠? 약간 살짝 썩었죠? 요 정도 부식이 안 난다는 것은 그거는 차량이 아니라 그거는 신주단지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요 정도의 부식을 통해 가지고, 아, 이 차량을 신주단지보다는 하드하게 일상생활에서 잘 유익하게 굴렸구나라는 것을 반증해주는 아주 반증적 증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더 이상 현대와 기아를 까고 싶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요 부식 있죠? 요런 부식들은 옵션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돈을 주고 사는 순간 이 부식 옵션도 따라가는 겁니다. 여기는 좀 많이 파손이 많이 됐네.
여기는 좀 심각하죠? 여기는 여기 다른 부분보다 굉장히 심각하네. 여기는 부식이 많이 촉진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여러분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틀린 부분 있잖아요. 휠이 틀리죠. 보신 분들 있어요? 자, 앞에는 앞에 무슨 일이야 이게 도대체? 앞에는 R레이싱이라는 스나이퍼의 제품이 깨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뒤에 이 휠은 제가 봤을 때 비스톤 휠 같은데 이거. 모닝에 왜 비스톤 휠을 껴놨지? 그 기아 자동차 있잖아요. 아토스인가? 아토슨과 비슷하던 그런 휠 느낌이 많이 들어요. 현대 건가 기아 건가 어쨌든 이런 식으로 뒤에는 순정, 비교적 순정, 완전 순정은 아니죠. 제가 봤을 때 저 순정 휠 아닌 것 같아요. 비교적 순정, 그리고 앞에는 순정 휠이 아닌 사지 휠을 이런 식으로 데코레이션 해놓는 이 차주분의 이 막강한 파워. 이야, 놀라운데요. 기가 막힙니다. 이런 언밸런스의 효과로 인해 가지고 이 차량이 더욱더 잠깐 판매가 어려웠었고요. 저에게는 좋지 않은 약간의 페널티긴 했지만 그래도 무사히 이 차량 판매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후미 쪽 사고유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비가 점점 거세지는데 큰일 났네. 자, 트렁크 좀 열어가지고 후미 쪽 사고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잠깐 우산은 이거 블랙박스 달려있네? 잠깐만 이거 블랙박스 있네요? 못 봤는데? 잠깐만 뭐야 이거? 이래서 내가 안 뛰었구나. 자, 블랙박스가 있긴 하지만 이제 채널 자체가 없어요. 액정이 없기 때문에 거의 사실 사실 원 채널이랑 진비 없다. 그래서 뛰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일 아침에 한번 뛰어보도록 할게요. 혹시 필요한 분들도 있으니까 저거 뛰어가지고 내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생방 진행되자 한 이틀 정도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을 보는 시점에 이제 하루만 지나면 제가 생방송을 하기 때문에 그때 저와 함께 조우해가지고 다양한 물품 공짜로 받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뭐 없네요 특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장미 한 송이. 여러분들 냄새만 한번 맡아볼까요? 킁킁. 와, 냄새 되게 좋아요. 냄새 맡아봐요. 와, 야, 장미 냄새가 이렇게 가짜 장미 같은데 이거? 아, 가짜 장미네. 아이, 가짜 장미네요. 진짜 장미가 아니라 뭐 만든 것 같네. 자, 뭐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한 건 없네요. 사고는 없었고요. 그냥 전판낸 그 정도 사고였을 뿐이지 뭐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외형이 뭐 쿵쾅. 그다음 여기 이제 루프 쪽이 뭐 딱밤을 맞은 것처럼 몇 군데가 있었는데 야, 비 오니까 하나도 안 보이네. 신기한. 사장님 들어가세요. 자, 요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요. 더 이상 촬영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자, 대략 12분 동안 열심히 볼라 했는데 공력이 많이 소비된 느낌이에요. 자,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저와 함께 해주시는 거 알죠? 자, 여긴 전륜 구속 견인할 것 해가지고 이렇게 전륜 서스펜션 견인 금지 이런 거는 사실 안 붙여도 되지 않나? 우리가 후륜만 붙여주지 전륜은 이렇게 안 붙이지 않나요 보통? 신기하네. 이 모닝이 붙어있었나? 여러분 이쯤에서 물러갑니다. 항상 상식선의 생각을 여러분들이 영위하시고요. 상식 이하의 행동 자체는 우리가 금수마도 못한 그런 패턴을 야기시킬 수 있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면서 항상 인간답고 삶을 행복하게 영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물러갑니다. 항상 저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을 위해 제 마음 활짝 열고 있답니다. 여러분들 그 굳은 마음속에 꽁꽁 닫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 저한테 여시면 저의 긍정의 기운 많이 그쪽으로 쓱쓱쓱 미친 듯이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물러갑니다. 저의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친구, 여러분들의 이웃 사촌, 여러분들의 삼촌 할배 꼰대 멋쟁이? 멋쟁이는 좀 그렇다. 잘생긴 사람? 그것도 좀 그렇다. 죄송합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의 친구 중고차수출 박준규입니다. 여러분 8월이 마지막이에요. 모두 잘 보내시고요. 9월달 신나고 활기차게 우리 또 맞이하자고요. 그럼 여러분은 안녕.